자, 개별 구매 종목 85 종목입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할 테니까요. 그 전에 음악 틀으면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동기업은요, 인터넷 포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큰 반등권을 주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장을 할 때는 아주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주로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잠시 반등권을 주면서 241선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다시 하락 조정, 금액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동기업은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포털 사업부인데요. 자, 포털 사업부에서 게임 사업부가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한번 강하게 받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약 10% 정도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제 바닥권을 이번에 회복을 하고 추가 반등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또 한번 추가 하락이 올 것이냐.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반토막이 난다면 이거는 진짜 대박 종목이죠. 여기에서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이게 주가가 빠진다면 이거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한번 승부수 걸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잠깐만요. 새벽이다가 보니까 목이 꽉 잠겨가지고 자꾸 녹음하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목이 꽉 잠겼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약 15만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상방은 지금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저 바닥 지지선은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인데요. 자, 이 구간에 상승 압박, 그 다음에 하방 지지력. 자, 그러면서 힘이 이제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제 기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동종목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탈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 기업 이름을 얘기하면 모르는 종목이 아니죠. 자, 이런 종목 미래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옛날에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렇게 이런 굴뚝 산업주하고 IT주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성장 값어치는 뭐겠습니까? 당연하게 IT 산업이 앞으로도 또 한번 큰 시세를 주면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IT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 지속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안정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만약에 하고 상장 바닥가를 치고 만약에 주가가 반등권을 쳐서 241선을 넘어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몇 푼 얻어먹고 덜러덩 파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종목을 알게 된다면 미래성장 값어치가 충분하게 있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거품도 많이 빠지고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자기 시세 이상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따지는 게 뭡니까? 미래성장 값어치잖아요. 미래성장 값어치. 자, 주식에서 그 불꽃이 뭡니까? 마지막 불꽃? 마지막 피날에? 바로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너도 나도 따지는 미래성장 값어치입니다. 동종목은 지금 저평가 종목은 아니지만 미래 성장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펄을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기대 수익률 뭐 이런 펄을 따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이번에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뭐 IT 분야로 따지면 진짜 삼성 전자와 그런 비슷한 그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줄 종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주 밝은 그런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서 단 몇 주라도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짜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종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 종목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종목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